북한은 장성택을 실각한 이유 중 하나로 반당을 도모하고 자기 세력을 끌어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택은 과거에도 쫓겨날 때마다 그 세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북한이 밝힌 장성택 실각 사유는 자신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주위의 아첨분자를 끌어당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세력을 키운 게 문제됐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실제 장성택은 호방한 성품 탓에 사람이 많이 따르는 타입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성택하고 의견이 안 맞아 이것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옆에 있던 고영이가 막았죠. 곧바로 장성택 씨가 일어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향가를 불렀습니다. 음주가무에 능통해 김정일의 비밀파티 고정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도 룸살롱을 찾았을 정도입니다.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와 같은 예술단에 있었던 한 탈북자는 장성택이 섬세한 인물이라고도 했습니다. 리설주 같은 경우에도 장성택 씨의 추천으로 해서 뽑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장성택 씨가 나와서 저희 예술인들을 체크하고 화장법까지 이제 체크를 하면서 계속 이제 사생활까지 많이 간섭을 했었기 때문에 장성택은 과거에도 3번 근신 처분을 받았는데 특각에서 측근들이 만수무강을 기원했다거나 측근의 결혼식에서 세를 과시했다는 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이었던 김정일 때와는 달리 장성택의 세가 김정은 체제에서는 큰 위협이 돼 근신이 아닌 실각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